우리가 일일이 가죽을 다 피할을 할 수가 없어요, 손피할로. 실제로 쌤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PID를 먼저 구매해야 될지, 재봉기를 먼저 구매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먼저 장비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한다면은 저는 PID를 먼저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저희 학생분들한테도 PID를 먼저 구매하는 것을 권장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처음에는 PID를 먼저 구매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재봉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죽을 재봉을 하기 위해서 필요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PI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가죽을 다 PR을 할 수가 없어요, 손PR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PR 작업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ID를 먼저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바느질은 우리가 손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용 부담이 있으신 분은 손으로 작업을 하시고 제품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PID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결합하는 부분이나 우리가 필요로 깎아야 되는 부분들은 PRG로 이제 잘라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PRG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G 같은 경우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뭐 선스타, 니피, 포추나 또는 골든힐 또는 유니콘, 이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왕 장비 구매할 거좀 비싸고 고가, 뭐 독일제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여유가 있고 나는 아 진짜 이런 감성이랑 얘들의 기술력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뭐 니피나 포추나 같은 이제 고가의 장비를 구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것을 보면은 대부분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자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혼자서 뭐 작업실을 운영을 하든 공방을 창업을 하든, 일단 내가 장비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장비를 한다 하더라도 능력치가 안 되면은 그 장비를 100%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PRG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를 구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보급형인 골든힐이나 선스타 또는 선텍 같은 이런 종류의 이제 PRG를 구매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선스타랑 골든힐 중고랑 새 거를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근 5년, 6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고, 칼이랑 주기적인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전혀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도 PRG 뭐 관리하는 거랑 뭐 세팅하는 거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거기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PRG 같은 경우는 세팅을 첫 번째로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니피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RG는 관리가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